상대는 네, 이번 상대 제이남이라 어그로 주술사. 도움 해머를 위하여.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자, 잠시만요. 좋습니다. 선 단검 괜찮아요. 만약에 상대에게 지금 어루마살이 손패에 없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10판에 1판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한번 가봅니다. 네, 그럴 필요 없겠네요. 네, 그냥 땅골 트로그. 아 근데 얘는 바로 맞으니까 그래, 이게 맞아. 단검이 맞아. 단검 내는 게 맞아. 땅골 트로그는 어차피 조금 더 키워야 되니까 어루마살을 빼봅시다. 화염포 빼봅시다. 그렇죠, 화염포. 여기서 화염포가 나오면은 제가 내는 땅굴 트로그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어루마살이랑 화염포가 둘 다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이거를. 네, 못 잡죠, 못 잡죠. 있으면 잡는데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뭔가 꼬였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 이게 아닌데? 어,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마술사의 수습세. 하지만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대지의 무기를 쓰고 잡고 토템 골렘을 내고 명치를 주먹 이거거든요. 자, 순식간에 필드가 묵직해졌습니다. 상대 4코인데요 잘하면 화용구 뽑을 수 있어요. 땅골 트로그에 화용구 나오면 정말 기절하는 거죠. 지금 이게 바로 7 데미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 7 데미지는 갑니다. 유물을 가져오셨나요? 어, 바로 황금 원숭이부터 나왔어요. 자, 이 황금 원숭이 잡겠다고 용폭 쓰는 거는 좋습니다.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제 황금원숭이의 저주에 걸렸거든요. 저거 황금원숭이 찾다가 끝나는 덱이에요. 이제 막 신비한 지능 쓰고 막 그런다고요. 아, 결국 어루마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슬픈데, 네, 뭐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 이번 턴은 그냥 가뿐하게 하사관 내고 요거 한번 뽑아보고 명치 한번 치면은 벌써 체력이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천벌의 토템 뽑은 건 진짜 빙고죠. 피해가 4피해입니다 요거 합치면 5에다가 9, 7 남고요. 불기둥 나오려면 한 턴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글쎄요. 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룡 한 방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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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일단 한 방 때리고요.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죠. 어그로 덱이니까 어그로를 팍팍 끄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기둥만 안 나오면 됩니다. 불기둥 과연?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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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불기 등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둠헤머 게임 끝나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립니다. 게임이 끝나는 소리. 게임이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안 선생님을 뽑았고 한복으로 한 턴을 버티더라도 어차피 다음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승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 뽑아. 다 해. 다 좋아요. 승부 걸었습니다. 아, 불기둥을 들고 다니면 좋았을걸. 불기둥 있었으면 제가 지는 건데요. 네. 네, 이번 상대는 렉사르입니다. 이거 어그로 대전인데요. 전통의 어그로인 렉사르와 뭐라고 할까요? 자, 전통의 어그로 렉사르, 신흥 어그로 쓰라리인데요. 신종 어그로. 아, 바로 핀리부터. 웬일입니까? 고정사격 좋아. 한번 붙어. 너나 나나 영능은 똑같아. 영능은 똑같아. 우리의 영능은 같은 영능이야. 너의 영능, 나의 영능. 자,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영능만 씁니다. 왜냐면 상대편이 저한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야수정령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야번 나왔거든요. 자, 지금 몹시 당황스럽겠죠. 자, 지금 은빛 십자군 기수에다가 동전 한입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넣으면 뚫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명치 2 이거죠. 다음 턴에 땅골 트로그의 야수정령 게임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넌 끝났어. 넌 끝났다고. 어, 뭐야? 저격이네. 아니야. 뱀덫 확실해요. 자, 땅굴 트로그.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네, 승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자, 포착 벌목기야. 고작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턴 버티고 두메머는 좀 기다려야겠지만 다음에 손줘야지. 아, 저격에 당하나요? 괜찮아요. 이기고 있어요.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두 메모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곧 죽어도 우리에겐 두 메모가 있습니다. 두 메모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턴에 제가 4코가 되죠. 야수가 별로 좋지 않은 게 걸렸군. 아! 왔다! 간다! 갑니다! 야, 이거, 두 메모, 다음 턴 두 메모거든요. 끝났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로 못 들어, 못 들어. 얘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안 돼, 안 돼. 못 잡아, 못 잡아. 빠지지. 여기서 두 메모를 들까? 파지직을 할까? 파지직을 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명치 치면 돼. 명치 치면 되잖아. 명치 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두 메모 하면 5 데미지 4 9 10 파지지 끝났네. 끝난 거네요. 두 메모 하고 그냥 명치 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파지지기 있는데 이거 두 개 합쳐 5 데미지. 아, 끝났네요. 신규 신흥 어그로의 승리입니다. 자네는 너무 늙었네. 넥사르. 아, 도발이 나왔어야 됐는데. 두 메모가 아깝구나. 두 메모가 아까워. 두 메모가 아까워. 아, 이번 상대는 우서입니다. 황건적, 우리 모두의 적. 공공의 적. 하스스톤을 망치고 있어, 니가. 마치 자기는 우서 안 쓰는 것처럼. 니가 하스스톤을 망치고 있다고! 니가 지금! 갱기를 망치고 있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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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습니다. 갑니다. 역시 땅굴 트로그.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 아, 변신 좋고요. 오늘 왜 이럽니까? 자, 요거는 체력 안배를 위해서 약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해. 왜냐면 얘가 한 번에 죽기 원치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선조의 지혜. 게임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게임 끝나는 분위기인데요. 오,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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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스가 짜릿하다. 정말 짜릿하구나. 정말 짜릿해. 정말 짜릿해. 바로 이거야. 이 맛이 어그로 주제사의 맛이야. 바로 이 맛이야. 아, 야야야. 네, 그래도 지금 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이건 지겠지. 어, 이것도 이겼어. 이걸 이겼어.
이갈이 이겼어. 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긴 거야? 어떻게 이긴 거야? 어떻게 이긴 거냐고. 아이고 명체 10 데미지야 이거 어떻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떡하냔 말이야. 사라져라 우서. 이것이 인과응보다. 근데 이게 어그로 주술사가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기사를 하긴 하거든요. 네, 이번 상대는 굴단입니다. 아, 단검 두 개, 2단검, 1 빠지직. 나쁘지 않은데요? 야정 뺄까요? 아, 좋습니다, 오염된 놈.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가 않아요. 자, 상대는. 저 유상한 게 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상관 있다. 아, 이거 잡기도 좀 뭐하고. 잡자! 잡고! 잡아버리고! 오염된 놈! 좋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원하는 게 뭔가? 보자기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신경 쓸 필요 없죠. 드디어 왔어, 핀리. 핀리 나왔어요. 생전. 좋아. 드로우를 할 수 있게 됐어. 데미지.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누가 더 명치 잘 때리나 우리 한번 해볼까? 드로우! 가사관 좋아요. 흑마 영능전. 누가 더 영능을 잘 쓸 것인가. 상대도 생전. 생전에 한 번 더 해? 아니야! 단검! 좋아요. 다음 판에 끝장낸다 내가. 아,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나요? 아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큰일났는데. 아이고 잡혔네. 아이고 어떡해. 아파서 어떡해. 아우 엄청 아프겠다. 내 속이 이상해요. 지금 제가 웃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상대는 그걸 못했어요. 뭘 못했는지 아시나요? 뭘 못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는 여기에다가 방어태세로를 못했어요. 안녕. 이것이 바로 어그로 주술사. 어그로 술사의 파워 강렬합니다. 그리고 파즈직에 죽은 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잘못하면 단검으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